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조립해볼 제품은 레고 디즈니 프린세스 410671 미녀와 야수 벨의 마법 궁전이라는 제품입니다. 뭐 대충 스토리는 아실 겁니다. 자, 얘가 저 마법의 저주에 걸려서 이렇게 괴물 모습으로 변해 있는데 나중에 이 소녀와 사랑에 빠져서 나중에 그 다시 왕자로 돌아온다는 스토리지요. 자, 이렇게 멋진 왕궁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는 제품인데 374피스고요. 2016년도 6월에 출시된 제품입니다. 자, 가격은 대형마트나 레고 홈페이지에서 정가가 74,900원인데 인터넷 쇼핑몰 보시면 6만원 조금 안 되는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뒤쪽에 보시면 자, 뭐 침대 들어가 있고요. 여기 마법에 걸린 장미. 여기 21살까지 이 장미가 시들기 전에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뭐 춤추는 건가요? 뭐 뭐 희한한 것들 들어가 있고요. 독특한 냉장고 들어가 있고. 자, 춤추는 아주 그 마지막 장면의 엔딩의 멋진 장면 꼭 구현했고요. 조금 뭐 거울인가 들어가 있고 마법 책도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두 가지 투페이스 가지고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모드 제품 되겠습니다. 자 아쉽게 프로모션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. 자 뜯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나와주세요. 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제품도 제품이지만 피규어 때문에 아 이쁘다 하실 것 같은데 2번 봉투, 1번 봉투, 3번 봉투 세 개로 들어가 있고요. 스티커는 요거 하나 들어가 있네요. 오 요거 멋있다 스티커. 야, 레고 그동안 스티커 중에서 제일 멋있는 것 같은데 여기 또 있네. 자 스티커 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발판 하나 들어가 있고 설명서. 자 레고 디즈니 프린세스 아주 오래간만에 해보는 것 같은데요. 뒤쪽에 보시면 자 저번에 보여드린 뭐 저기 애완동물 시리즈 자 제품이 있었고요. 자 이번에 이건 예전에 나왔던 제품들 대부분 보여드린 것 같네요. 이거 했고 이거 안 했구나. 이것도 했었나? 이거 짝퉁으로 했던 것 같고 자 이건 안 했고 이것도 했고 다 했네요. 뒤쪽에 보시면 이건 프렌즈 제품 이제 신제품 나올 것 같은데 자 이건 아직 안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자 그렇게 제품 간단히 소개되어 있는데 자 블록 정리해서 간단히 어떤 멋진 제품인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. 피스는 꽤 많지 않은데 브릭분에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. 자 자 아담입니다. 자 왕자 캐릭터죠. 왕자 캐릭터 돼서 자 머리 자 이렇게 저기 옷 왕자 옷 입고 있고요. 머리는 따로 들어 있어서 이렇게 머리 끼워주시면 자 기존의 아담 캐릭터 자 아담 왕자님이 있습니다. 다리 신발도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고요. 망토 입고 계시고요. 자 마녀의 저 요정의 저주에 씌운 다음에 자 이렇게 자 비스트 얼굴을 씌우시게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사자탈 같은 거 되어 있고요. 뒤쪽에도 악세사리 꽂을 수도 있는데 되어 있고 위쪽도 꽂을 수 있네요. 자 이런 캐릭터 자 하나 들어가 있고요. 자 이번엔 벨입니다. 자 벨 아주 이쁘장하게 생긴 써녀 자 왕관까지 위다가 끼워놨는데요. 자 다리가 아주 독특하게 생겼습니다.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프린세스 저기 프렌즈처럼 다리 방식이 아니고 보통 이렇게 치마나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동그란 치마로 들어가 있는 이쁘장한 캐릭터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자 다양한 캐릭터들이 들어가 있는데 뭐 옷장 그 다음에 뭐 스토브 그 다음에 촛대 그 다음에 탁상시계 제품도 들어가 있고요. 자, 요거 이제 털이게 전부 들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. 저거 저 미니 피규어 소개할 때 해드렸으니까 요 찻잔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전자. 요것도 이제 원래 들은 다 사람이었는데 저기 저주를 받으면서 한꺼번에 다 같이 이렇게 변한 거죠. 자, 그렇게 되어 있는 제품들이고 미리 몇 개 만들어 놨고 나머지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음식 테이블인데요. 자, 얼마나 이쁘장한 테이블이 나올지. 자, 타일 블록으로 이쁘장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지요. 자 이렇게 껴서 주시고 자 왕자가 이제 처음에 저주를 받는 이유는 좀 이제 그 어떤 노파가 와가지고 장미꽃을 주면서 나를 하룻밤 재워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노파가 너무 추하게 생겼고 늘꿀해서 이제 무시하고 잠도 안 재워준다고 했다고 이제 쫓아냈다고 그러더라고요. 쫓아냈더니 갑자기 그 노파가 요정으로 변신하면서 이런 진정한 마음은 저 진정한 사랑은 마음속에 있는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서 자 그 저를 저 야수로 변하게 하고 그 다음에 21살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키스를 하지 않으면 너는 평생 그런 얼굴로 살게 될 거다 라는 저주를 내렸다고 합니다. 아이고 슬퍼라. 자 그래서 이제 거의 포기하고 살다가 이제 벨을 만났어. 자 사랑에 빠지는 뭐 그런 스토리 제품인데 뭐 자세한 거는 영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까지 올라가지고 상당히 아주 유명한 뭐 원작 소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자 그리고 이렇게 껴서 주시고 위쪽에다가 자 요건 좀 케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얀 거 자 이렇게 모래색 하나 끼워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자 가운데다가 자 잘 안 껴져
껴서 주시고. 참 그게 싫을까요? 그 뭐라 그럴까? 물론 이제 잘못한 거죠. 왕자가 그 외모만 보고 노파에 대해서 그냥 쫓아냈다. 그건 좀 잘못하긴 잘못한 건데, 그 사람이라는 게 참 외모를 외모 지상주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, 자 케이크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놓어서 자 이렇게 뭐 먼지 끼지 않고 파리들이 먹지 않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위에다가 걸려 주시면 자 여기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자 테이블 탁자 하나 들어가겠고요. 자 이번엔 티 테이블입니다. 자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. 사람을 외모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는 하지만, 사람이라는 게 또 딱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딱 그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하죠.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일 거야,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야. 그러다가 사기꾼한테 걸리기도 하고, 연쇄살인마 그런 사람들도 반듯하게 생기기도 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하는데, 솔직히 좀 쉽지 않은 얘기죠. 근데 그 지나고 나다 보면 여러분들 뭐 주위에 뭐 저기 친한 친구들,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뭐 선생님이나 뭐 학생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꼭 외모는 아니다 라는 걸 알게 되죠. 외모는 반듯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것도 있다 라는 것도 느끼게 되는데, 자 아까 컵하고 찻잔 갖고 오셔서 자 이쪽에다 끼워 주시고 이쪽에다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찻잔 테이블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. 자 그럼 이제 대부분적인 소품들은 만들어졌고, 이제 여기서 이제 성만 한번 쭉 멋지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쉽지 않은 얘기죠. 예, 뭐 그 누가 또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아무래도 딱 지나가다가 뭐 소개팅을 하거나 뭐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면 아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쁘다 안 이쁘다 아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기도 하죠. 예, 참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은데, 가끔 보면 이제 그 저 뭐죠 그 다큐멘터리 동영상 같은 거 봐가지고 그 사람이 그 음식을 먹는 동영상이 있습니다. 엑스레이로 찍은 거. 그걸 보게 되면, 야, 이쁜 사람이나 안 이쁜 사람이나 어차피 해골 안에 피부만 다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. 하기도 하고. 자, 저도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지나간 그 뭐 다양한 사람들, 여자, 연인들, 뭐 사랑했던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, 물론 그 중에서 이뻐서 좋아했던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뭐 그냥 어떤 사람들은,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저 여자는 참 별로 이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는데, 지나고 났더니 아 이 여자를 놓친 게 참 되게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 사람이라는 게 딱 그런 것 같아요. 자 여러분들도 후회 안 하고 그런 선택 하셨으면 좋겠지만, 자 이거 오래간만에 보네요.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다가 스티커 이렇게 붙여 주셔서 자 이쪽에다가 자 이렇게 하나 끼워 주시면 되겠고요. 자 또 똑같이 자, 대칭 요런 또 스티커 하나 붙여서 반대쪽에도 성을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겠고요. 자 그 다음에 넓은 판때기 나왔어. 자 뒤쪽에다가 붙여서 이어서 자 성 안쪽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것 같은데요. 일반적으로 무슨 뭐 레고 크리에이터나 그런 제품들 보시게 되면 성 같은 경우 멋지게 나오게 되면은 성이 뭐 앞뒤 좌우까지 되게 멋지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 제품인데, 아무래도 그 레고 디즈니나 프린세스 엘프 제품 같은 경우 보시게 된다면 여자애들이 이렇게 상황놀이 하면서 가지고 놀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앞쪽은 좀 디테일하게 되어 있지만 뒤쪽은 좀 뚫려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냥 남자분들 사시면 이거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, 자 그런 상황놀이 한다고 보시면 하기 위해서 뒤쪽을 뚫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입부장하게 끼워서 어떤 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다. 자 쉽진 않죠. 예. 그렇다고 솔직히 무슨 뭐 그래 저 배같이 생긴 그 악당같이 생긴 사람이 그 진정한 마음이 고울지도 몰라 라고 했을 때 그래가지고 또 못생긴 사람을 찾아갖고 한다, 그게 쉽진 않잖아요. 예. 야, 그럴 수도 없는 거고. 자 가장 좋은 거는 아마 그거 같아요. 예전에도 종종 말씀드렸는데 그 마지막 강의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, 거기서 그 아버지가 딸한테 그 죽기 전에 유언으로 들려준 얘기가 있는데, 너희 그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명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라고 그럽니다. 자, 그거만큼 참 멋진 것도 없는 것 같고요. 반대급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뭐 어떤 사람이 생기면 말로 어떻게 하지 마시고요,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. 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. 자 여러분들도 한번 주위에 멋진 남자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다 눈 감아버리시고 한번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떠올리지 마시고요, 그 사람이 했던 행동들, 그 사람이 나랑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잘 지키고 멋지게 잘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만 뻔지르르 하는 사람인지,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가져다가 자 저쪽에다가 껴서 주시면, 자 아마 그게
미녀와 야수의 주제도 아마 그게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자, 마지막에 뭐 결론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왜 벨이 야수한테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 했는지, 자, 여기도 스티커도 이렇게 붙여서 짠짱, 자, 이쪽에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저도 물론 이제 뭐 말만 잘하는 스타일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자, 아까 요리 그 만들어 놓은 거 스토브 가져다가 자 이쪽에다가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이고 불쌍해라, 주인 때문에 너까지 이렇게 변했구나. 자, 그 다음에 자 위쪽에다가 자 이런 블록으로 하나 연결해 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요 블록으로 자 끼워서 입구장하게 자 스토브 안쪽에 들어가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스토브를 봤더니 또 배가 고프네요. 자,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제 책장 같은 거 하나 자 이렇게 끼워서 주시면 되겠고요. 자, 여기 또 네모난 사각에다가 책장에 있는 거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서 자 위쪽에다 올려서 안정적으로 끼워 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요거 갖고 오시기 전에 자 요거 옆에다가 자 분홍색 타일 블록, 디즈니 프린세스도 타일 블록이 좀 많이 사용되죠. 자, 레고 프렌즈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는 저 넥소나이츠에 나오는 마법의 책인 것 같은데, 자 이렇게 해서 안쪽에다가 스티커 붙여서 하나 껴서 주시면 되겠고요. 밖에다가 똑같이 생겼죠. 넥소나이츠는 요거 밖에다가 투명으로 되어 있는데 요건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덮어주시는 방식으로 자 책 하나 만들어 주셔서 여기다가 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샤사 뭔가요? 자,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이번엔 이제 그 아까 그 머리 끼워주는 부분 있잖아요. 네, 그 부분인데 어디 갔느냐, 머리 끼워주는 부분. 자, 요거 가져다가 이렇게 주서 나중에 저기 미남으로 돌아왔을 때 자 머리 요렇게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요렇게 된 머리 만들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자 얘 그 원래 모습이 스티커, 자 원래 모습 나의 자아상을 그려놨는데 그 요정한테 저기 마법에 씌운 다음에 으아 니가 내 얼굴이 아니야, 예전 내 얼굴을 돌려줘 하면서 나 돌아갈래 라는 영화 있죠. 그렇게 하면서 이걸 찢어버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도 그려져 있네요. 자, 요거를 가져다가 요 앞에다가 아 이걸 이렇게 붙이는 거구나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 주셔가지고요. 뒤에다 숨겨놓고 이걸 이렇게 끼워 주셔서 자 거울이 돌아가면 뒤쪽에 가발이 있는데 아 난 머리가 너무 커서 저걸 쓸 수가 없어 자 하는 캐릭터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1층 건물이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금방 올라가는 것 같네요. 자, 한 칸짜리 나와 주시고 한 칸짜리 나와 주셔서 자 저쪽 위쪽에다가 올려 주시고요. 자. 하여튼 여러분들도 자 뭐 언젠가 뭐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하실 분도 계시고 다양한 것 같은데 좋은 사람들 만나야 되는 것 같고요. 자,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보다는 행동 보시고, 예, 그것도 너무 재지 마십시오. 요즘은 너무 재다가 장가 못 가고 노총각 노처녀 되시는 분, 골드미스 되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러는데 참 쉽지 않은 얘기죠. 자, 뒤쪽에다가 이렇게 버텨주시고요. 그 인생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인생이라는 게 그 커다란 밭을 지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. 오이밭을 지나간다고 칩시다. 오이밭을 지나가게 되면 자 위쪽에다 이렇게 끼워주셔서 끼워주시는데 오이밭을 지나가는데 그 오이밭은 다시 지나온 길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냥 가던 길 쭉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가던 길을 쭉 가야 되는데 자 대신 그 오이밭을 지나면서 오이를 딱 하나만 집어야 된다고 합니다. 자, 하나만 집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렇게 쭉 가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오이가 있으면 거기 오이를 하나 짓고 나오게 되면 이제 거기서 끝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처음에 이렇게 지나오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. 저거 괜찮군. 저거 꽤 큰데? 아니야. 하지만 나는 더 큰 오이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쭉쭉 계속 지나가는 거죠.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 저 정도 오이면 충분해, 저거 좀 나도 마음에 들어 딱 해서 자 이렇게 꼭 만들어 주셔서 이쪽에다가 하나 끼워 주시고요. 자, 어떤 사람은 아 이 정도면 충분해 하고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나한테 맞는 적당한 오이 과일 같은 거 딱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뭐 담비스나 뭐 그 욕심 많은 사람들처럼 아 더 좋은 게 있을 거야, 끝까지만 찾아낼 거야 자 하셔가지고 끝까지 가다가 나중에 갔더니 이제 쭉쟁이밖에 없는 거야. 쭉쟁이밖에 없는데 이건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서 딸 생각도 없고 그 쭉쭉쭉쭉 지나가다 보면 자 나중에는 뭐 진짜 그냥 아 안 되겠다 그냥 쭉쟁이라도 따자 라는 생각에 쭉쟁이만 따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먹고 말어 라고 해서 평생 독신으로 사시는 분도 있고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선택의 기회에 있어서
뭐 나의 왕자님을 찾을 거야 라는 생각에 한두 끝도 없이 기다리시다가 보다가는 영원히 쭉쟁이만 나중에 쭉쟁이만 나오거나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뭐라 그럴까요 자신 이렇게 스티커 아까 이거 이쁘다 자 투명에다가 아까 스티커 이렇게 붙여져 있죠 자 요걸 뭐라 그러더라 어렸을 때 그 했는데 그 잉크 뿌려가지고 안에다가 색살 뿌리고 했던 이쁜 같은 미술 시간에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렇게 된 거 하나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거 양쪽 옆으로 자 요런 블록을 가져다가 자 눌러서 이쁘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, 저거 이따가 불빛으로 비춰보면 되게 이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또 스티커 하나 붙여주셔서 작은 창문 있는 거 이쪽 위쪽에다가 또 하나 껴서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기다란 거 두 개 나와서 돌려주렵니다 돌려주시고 자 뒤쪽에다가 요거 두 개 자 이쁘게 연결해 주시고 자 하여튼 뭐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자신의 이상형 그럴 때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나중에 그 자신한테 맞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아 이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잡아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냥 아, 나는 왕자님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그 왕자님이라는 캐릭터가 참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왕자님도 좋고 뭐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그 왕자님 캐릭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그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뭐 자신하고 안 맞는 너무 그런 환상적인 왕자님은 그냥 꿈꾸시기보다는 아 내가 꿈꾸는 왕자님은 조금 못생겨도 아 성격이 이랬으면 좋겠고 뭐가 어땠으면 좋겠어 뭐 그런 거 하시게 보면 지나가다가 그런 분을 만나게 되면 아 이 사람이 나의 왕자님인가 보다 하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왕자 왕자 하다 보면 그런 왕자가 나올까요? 네. 또 왕자가 나오게 되면 그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거 봤습니다. 예, 그 결혼 못한 사람들 얘기 나오는데 나도 그렇게 하다가 이상형을 만났다. 만났는데 문제는 뭐냐? 그 이상형이 당신 같은 사람은 나하고 안 맞는다라고 그냥 간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 얼마나 그 비참합니까? 자 이렇게 침대 만들어 주셔서 저쪽에 한 칸 높은 데다가 걸쳐서 이렇게 껴서 줍니다. 자 침대 지금 좀 불안하게 있죠? 아무래도 뭐 프린세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느니 하고 갑시다. 자 그다음에 참 애매한 문제죠. 나는 이상형이라고 만났는데 그 이상형이 넌 나의 이상형이 아니야. 그러면 할 말 없죠. 예. 자, 아이고.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그 뭐라 그럴까? 넌 나의 이상형이야 하고 쫓아다니게 되면 뭐 10번 넘어 찍어 안 넘어간 놈 없다고 어떻게 보면 여자들은 뭐 다른 좀 생긴 게 안 맞고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? 좀 뭐 경제적으로 있대거나 뭐 성격이 마음에 든다거나 하게 되면 넘어가기도 하더라고요. 보통 보다 보면 보게 되는데 이 남자들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 여자가 싫어라는 생각이 딱 들게 되면 웬만해가지고 하늘이 두 쪽으로는 안 봐. 좀 그런 성향이 제가 봤을 때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. 물론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건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저 친구들하고 뭐 술 먹거나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니면 후배들이나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. 나는 그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녀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너무 가슴이 안타까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거야 뭐 네 마음을 내가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인마 뭐 그러기도 하는데 참 애매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너를 이상형이라고 생각하고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내 마음을 몰라주니? 라고 하는 거죠.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. 나는 정말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사람이 나를 마음에 든다고 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변할까요? 예, 그거랑 답이 같은 것 같은데 자, 반대되거나 자, 뭐 그거는 각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가장 정확한 정답을 얻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참 사랑이라는 거 쉽지 않은 거죠. 자, 하여튼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사랑하시면서 행복한 사람 만나시고 현명한 사람 만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물론 미녀와 야수처럼 해피엔딩에다가 갑자기 그 못생긴 야수가 왕자님이 되는 그런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물론 간혹 있을 수도 있긴 하겠죠. 자, 하여튼 자 행복한 사람들 만나시고요. 자, 이렇게 껴서 주신 걸 장미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요게 장미라고 되어 있고요. 자, 여기 위에다가 뚜껑 이렇게 덮어주셔서 자, 21살 때까지 요 장미가 시들게 되면 너는 이제 끝이야. 라고 그렇게 평생 살아야 돼. 라는 부분이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들어가 있고요. 난간 두 개 놔주세요. 자, 여기 난간 두 개 놔서 자, 앞쪽에다가 두 개. 자, 요렇게. 자,
이쪽에다 넣어서 아우 아빠는 뭐 이게 뭐야 레고 디즈니 프린세스 보시게 되면 뭐 프렌즈도 그렇고 프렌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디테일하죠. 조금 앞쪽 볼 보시게 되면 아주 그냥 멋지게 잘 나옵니다. 근데 뒤쪽을 보게 되면 조금 깬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. 자 이렇게 건물 맛있게 된다 멋있게 만들어지고요. 자 이번엔 이렇게 하나 끼워서 그 옆에다가 꽃 하나 또 이쁘게 끼워주시고 자 여기에다가 자 다이아몬드를 끼워서 이걸로 망원경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여기서 자 쳐다보면서 동네에 이쁜 아가씨가 없나 누구다 사랑에 빠질 사람이 없나 하면서 벨이 쳐다보고 있는 벨이 된다 야수가 벨을 쳐다보는 그런 과정이 그 저쪽이 망원경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아 요거 이쁘다. 자 이렇게 껴서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자 요거 두 개 이거 두 개 껴서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이렇게 투명한 거 두 개 끼워서 주셔가지고요. 양쪽에다가 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저 건물 위쪽에 멋진 저 건물 사자 로고 만들어 보들 텐데요. 테크닉 핀 하나 끼워주시고 위쪽에 올려주신 다음에 자 사자인가 저 이거 종종 나오는 부품이죠.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자 우와 사자성이다 싶은 거 하나 만들어주시고 앞쪽에다가 자 요거 하나 끼워주시고 뒤쪽에다가 하얀 거 하나 끼워주시고 앞에다가 경사블록으로 자 이쁘게 껴서 로고를 자 앞쪽에다가 자 이렇게 멋지게 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야수의 성이다 싶은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. 자 그 다음에 저 요 난간 갖고 오셔서 난간을 그 위에다가 또 하나 잡아주시고 뒤쪽에 또 자 사람이 올라탈 수 있는 건가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뒤집어 주셔서 자 이렇게 그 스티커 이거 뭐죠 이렇게 누구 거울 붙어 있는 거 뭐 마법의 그건가 이것도 찾아봐야겠다 뭔지 모르겠다 이걸 안 찾아봤네. 자 뒤쪽에다가 하나 이쁘게 연기자를 해주시면 되겠고요. 자 이번에 요 봉으로다가 요거 잡아서 자 요거 이쪽에다 밀어서 이렇게 있다가 뭐 연결하는 건데요. 자 선풍기 같은 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위쪽에 돌아가는 선풍기 같은 거 자 요거를 요쪽에다가 이렇게 밀어서 자 껴서 줍니다. 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요거 다이아에다가 요걸 끼워 주신 다음에 위쪽에다 이렇게 끼워서 위쪽에다가 하나 잡아 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 어디 갔느냐 자 블록들 나와라. 자 요거 잡아주는 블록 위에다가 자 금색 구멍 뚫린 거 하나 끼워 주시고요. 다이아를 끼워 주십니다. 자 끼워 주셔서 4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. 요거를 요렇게 이게 다이아가 저 선풍기가 아니고 저거구나 전등인가 보다. 자 요렇게 3개 자 4개 자 끼워 주시면 자 위쪽에서 보시면 아주 멋진 샹들리에 같은 게 만들어졌죠. 샹들리에 만드신 거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서 주시면 오 멋진데 여기다 라이트닝 블록 들어갔으면 더 멋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자 그리고 마무리 이제 슬슬 가는데요.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 넣어 주셔서 자 위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끼워서 장식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몇 개 안 남았네. 그 위에다가 또 끼워 자 그 위에다가 요거 하나 더 연결해 주시고 양 옆에다가 자 요걸로 이렇게 하나 껴서 주시고 저쪽에도 자 하나 껴서 줍시다. 자 두 개 껴서 주시면 되겠고요. 자 이번에 요렇게 만든 거 세 개 가지고 오셔서 자 요거 앞쪽에다가 자 하나 자 저거 옆에다가도 또 하나 껴서 주시고 자 뒤로 돌려서 자 이쪽 위쪽에다가도 자 하나를 이쁘게 자 껴서 주시면 대충 송곳은 만들어졌고요. 앞에 이제 그 문 쪽만 꾸미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위쪽에다가 자 요런 거 자 디즈니 프린세스 나오는 그 성의 깃발들도 껴야 되잖아요. 자 이쪽에다가 두 개 그다음에 저쪽까지 세 개 자 성곽 만들어 주시고요. 자 이렇게 멋진 깃발 자 위쪽에다가 해서 이쪽에다가 하나 이쪽에다가 둘 그다음에 저쪽에다가 세 바람이 이렇게 멋지게 불어오는 것 만들어 주시고요. 자 마무리로 저 앞쪽에 이제 문 쪽에 문 껴야겠죠. 문에다가 이렇게 저 보석 붙여서 잡아 주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걸어서 주시면 자 문까지 완성이 돼서 자 드디어 제품이 아이고 조금 내려와라. 자 이렇게 해서 자 전체 제품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우와 크다. 자 다 완성된 모습인데요. 뒤에다가 은은한 불빛을 딱 해놓으니까 조명이 딱 이쁘게 되어 있고요. 저 유리창에다가 자 저기 둘이서 저 춤추는 모습이 아주 멋지게 비춰지고 있습니다. 투명 유리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저거 원래 셀로판지로 이렇게 만들고 해서 창문 꾸미는 방식인데 자 이쁘게 잘 된 것 같습니다.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후의 모습인데요. 벨의 마법 궁전 해가지고요. 높이는 23cm고요. 폭은 17cm. 그 다음에 깊이는 9cm 정도 되겠습니다. 자 요런 모습인데 자 불 켜고 보도록 하지요. 자 뭐
자, 보셨으니까 뭐 별 차이는 없긴 하겠지만, 자, 디즈니 프린세스 제품들이 보통 그렇습니다. 자, 앞쪽에서 보시면 오 멋있는데 하시겠지만, 자, 뒤쪽을 보시게 되면 이거 뭐야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, 약간 좀 아이들이 갖고 노시면서 상황극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프린세스, 저 디즈니 프린세스는 이런 경우가 많죠. 뭐 프렌즈도 종종 이런 경우가 많고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멋진 성탑들 위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, 앞쪽에다가 자 사자 로고 같은 거, 자, 야수의 얼굴을 표현한 듯한 저런 로고가 들어가 있는 쪽 들어가 있고, 앞에 유리창 하고요. 자, 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2층으로 된 건물이죠. 자, 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할 수 있는 정도 들어가 있고요. 자, 이쪽에 있는 이제 스티커로 창문들 이렇게 성탑에서 올려놔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쪽도 성에다가 자,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서 유리창 이쁘게 해놨고요. 이쪽에 이제 발코니 있고, 자, 저기 망원경이 있습니다. 망원경이 있어서, 이거 이제 야수가 이제 딱 저 마을을 쳐다보면서, 벨이 이쁘네. 아, 벨하고 사랑에 빠졌으면 좋겠어. 장미가 벗어, 나 21살 벗어 다 돼가는데 장미가 시들면 나는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야 라고 하시면서 저쪽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겠죠. 어떻게 보면 스토커야 자 되어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다양한 소품들 뭐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렇죠, 뭐 시계도 들어가 있고요. 요게 원래 그 사람 캐릭터인데, 자, 촛대, 그 다음에 털이개, 청소하는 거 털이개 들어가 있고요. 찻잔하고 자 저기 주전자 그 테이블 들어가 있고, 요거 이제 스토브, 그 다음에 자 옷장들입니다. 요거는 원래 사람이었는데 저주가 씌어지면서 같이 둘 죄 무슨 죄가 있어서 너희들도 변했느냐, 자 이렇게 변해서, 하지만 여전히 야수를 위해서 여전히 봉사하는 그런 이제 그 궁궐의 시종들이겠죠. 그래야 뒤쪽에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 뒤쪽 같은 경우에는 밑에는 여기 이제 그 춤추는 바로 들어오자마자 춤추는 뭐 대연회장 같은 거 들어 있고요. 저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식당이어가지고 스토브 같은 경우 자 이렇게 들어가서 갖다 끼워서 주시면 되겠고요. 이쪽에는 스티커로 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. 자 위층에는 침대가 있는데 침대 가서 얘는 이렇게 거기서 눕기도 좀 그래. 자 이렇게 누워서 주무실 수도 있고요. 자 가운데 는 아주 멋진 샹들리에가 들어가 있습니다. 샹들리에 들어가 있어서 자 아주 그냥 다이아로 멋지게 만들어져 있는데,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아주 불빛을 멋지게 비춰서 이 밑에서 나중에 이제 그 얘하고 추기보다는 얘가 이제 그 얼굴 변해서 이제 추는 거죠. 다시 아담 그 왕자로 변해서 추는 거고요. 자 옆에 보시면 책장이 들어가 있는데, 자 그 넥소나에 쓰이는 마법 저 북몬스터는 아니고 그냥 이런 책장 하나 들어가 있어. 그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. 생겨서 자 이쪽에다 하나 껴서 주시면 되겠고요. 자 이쪽은 아까 그 발코니죠. 발코니 쪽이고, 여기 보시면 이제 마법의 거울이 있습니다.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느냐, 담비스요 라고 하는데, 자, 저 마법 거울 아니거든요. 그럼 백설공주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하시면 되겠고, 이쪽에 보시면 자 얼굴이 예전에 얼굴이 들어있는데, 아 나의 이렇게 멋진 얼굴이 이렇게 변하다니 하면서 야수가 자신을 원망하면서 자 저걸 막 긁어버린 듯한 모습이 나오는데, 나중에 저 사랑의 키스를 받고 나게 되면 자 뒤쪽에 가발이 있어서 머리가 뺏겨지 자 가발 써주시면서 멋진 왕자로 변해서 자 벨하고 여기서 멋지게 춤을 추시면서 자 행복한 삶을 꾸게 된다는 그런 스토리의 제품 되겠습니다. 자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. 돌아가시면서 멋진 춤을 추는 그런 스토리의 제품입니다. 자 뭐 그냥 남자분들은 보시면은 조금 별로다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, 미니 피규어 때문에 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다양한 소품들 들어가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. 뭐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처음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그 할머니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, 자 스토리는 어떤 그 크리스마스 날에요. 웬 그 누추한 날, 이게 차림에 노파가 이게 성에 왔습니다. 성에 와서 왕자님 안녕하십니까?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. 하루만 좀 묵게 해주세요. 이 장미를 선물로 받아주시고요. 했더니 왕자가 흥. 뭐 이렇게 못생겼어. 절로 가! 가자! 진실한 아름다움은요, 사람 얼굴 보시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. 진실한 사랑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. 됐거든요? 절로 가세요! 그래서 왕자를, 이 노파를 쫓아냅니다. 쫓아내는 순간 노파가 슉 내려갔다가 퓽! 변해서 이렇게 멋진 요정으로 탁 나타나서 하하하 내가 너를 시험해 보려고 했는데 너는 아직 사람이 들됐구나. 내가 너한테 저주를 내리는지라. 아이 감 남이 나를 안 재워줘. 자 너는 야수가 되어라. 야 축 야수가 되다니 내가 우와 하면서 자 이렇게 야수로 변합니다. 아니 내가 이런 야수로 변하다니 넌 이제 나의 저주를 받았느니라. 다만 내가 너한테 한 번의 기회를 줄 테니까
21살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추한 몰골로 사랑하는 사람을 생기게 해서 키스를 받게 되면 넌 다시 원래대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. 그리고 이 저주는 난 너무 기분이 나쁜 관계로 너뿐만이 아니고 이 성에 있는 모든 시종들도 자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니라 나의 명을 잘 기억하더라. 짜자잔! 자 이렇게 됐더니 그 왕에 있던 시종들까지 다 이렇게 그 무슨 뭐 저기 뭐야 촛대, 시계, 총체 그 다음에 뭐 테이블 컵, 옷장 등으로 변해버렸습니다. 변해버려가지고 이 야수와 함께 살면서 그래도 이제 야수를 지극하게 보살피면서 함께 살고 있죠. 21살은 다가오고 있고 장미는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습니다. 그 있는 상황에서 자 그 어딨어 벨 나와주세요. 자 벨이 아주 이쁘장한 소녀인데 이 소녀가 아버지 대신 갇혀오죠. 아버지가 이제 무슨 약간 좀 오해가 있어서 이 성에 잡혀왔는데 아버지 대신 이 소녀가 끌려와서 들어왔다가 이제 악당이 또 하나 있죠. 악당이 나오는데 그 스토리까지 뭐 다 얘기 드리면 그러니까 악당하고 이제 무슨 사연이 있다가 나중에 둘이서 이제 사랑을 느끼게 되고 자 이제 죽어가고 있는 나 이제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 칼을 맞았어 하는 순간에 당신을 사랑해요 하고 뽀뽀를 쫙 해주는 순간 짠짠짠짠 마법이 풀리면서 머리 짜짜 멋진 게 되면서 아하 공주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태어났어. 그러고 보니까 이 키스에서 변하는 건 뭐 이렇게 많어. 자 스토리에 다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나셔서 마지막 장면 엔딩 장면에서 자 여기서 멋지게 둘이서 춤을 추면서 자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. 물론 시종들도 다 멋지게 돌아오겠죠. 자 그런 제품으로 해가지고 판매되는 제품 되겠습니다. 총 374피스고요. 2016년도 6월에 출시된 제품이고 가격은 대형마트나 레고 홈페이지에서 74,900원에 판매가 되는데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6만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가 되니까 급하신 거 아니면 인터넷에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남자분들이라면 좀 미니 피규어 외에는 별로 뭐 관심은 없을 것 같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 뭐 이런 동화를 좋아하거나 스토리를 좋아한다면 꽤 마음에 들어서 자 앞쪽은 괜찮게 좀 생기긴 했지만 뒤쪽 보시게 되면 조금 썰렁한 느낌이었지만 요거 상황극 놀이하면서 놀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런 제품이니까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쉽지는 않은 얘기죠. 사람의 그 얼굴을 얼굴을 갖고 판단하지 말고 외모를 갖고 판단해라. 항상 그럴 수는 없는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 곁에 그 소중했던 사람들 생각해 보시면 꼭 얼굴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자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서 저렇게 마음까지 따뜻한 사랑한 사람 만나셔서 저렇게 대박 왕자님 만나셔서 행복한 평생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